자, 이제 19장 두 번째 단을 보겠습니다. 종묘지례는 소위 서소목야오. 이 종묘지례라는 게 뭔지 아시죠? 종묘라는 것은 자기 조상님들을 제를 올리는 그 사당을 종묘라고 하는데, 종묘에서 제를 올리는 것은 소위 서소목야오. 소목을, 서는 이게 순서 매길 서자니까 소와 서로, 소와 목으로 순서를 매기는 것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소와 목은 어찌 보면 홀수 짝수라고 할까요? 이게 이렇게 말할까? 아버지가 소면 아들은 목이니까, 또 손자는 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이게 한 집안에도 막 이게 몇 대가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대조 할아버지인지 이게 되잖아. 그럴 때 1대조는 소라면 2대조는 목이니까 홀수 짝수로 나눌 수 있겠지. 3대조 이렇게. 근데 이건 돌아가신 분들만 소, 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사 지낼 때도 그 후손들도 소학렬, 목학렬 이렇게 써가지고 줄을 서서 제사를 올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했던 것이 소목이다. 그러니까 종묘에서 제사 지내는 의미 중에 하나는 소목을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서작은 소이 변귀천야오. 이 서자는 이게 순서 매기다 그런 뜻이니까 작은 벼슬이거든요. 벼슬을 순서하는 것은 변귀천야, 귀하고 천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귀천은 지금 말하면 직급의 높낮이겠지. 관직의 높낮이. 서사는 소위 변현야오. 일을 시킬 때 일도 이렇게 순서를 매겨놓는 거예요. 요 일은 누구한테 시키고 누구한테 시키고 할 서사. 그것은 변현야오. 현인과 현명한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해 놓는 거지. 여수의 하의 위상은 소위 채천야오. 이 여자는 많다는 뜻의 여자거든요. 우리 여라는 건 많다라는 숫자예요. 여수의 이 제례를 다 끝나고 나서 이 사실은 이 다시 정리를 하면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소와 목을 자리매김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 벼슬 높낮이에 따라서 귀천을 나누고, 그 맡긴 일에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여수의 하의 위상은 이 제사가 다 끝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여수라는 건 숫자는 이게 수작이거든. 여러분 수작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수작. 수작은 내가 이 상대편한테 술을 한 잔 따르면 그 사람이 마시지. 마시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술을 주는 것이 수예요. 수. 그리고 다시 받아먹고 다시 그 잔을 다시 상대편한테 주는 것이 작이야. 주고받는다는 뜻이 수작이에요. 술을. 여수라는 것은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술잔을 주고받을 적에 그 말이 여수예요. 여수의 하의 위상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즉 아래라는 것은 여기서는 동생이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부모나 자기 형한테 위상, 이 사람한테 술을 주는 것. 그것이 여수의 하의 위상입니다. 그것은 소위 채천야요. 이 서울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도 영광이잖아, 그지? 근데 그 영광 자리에서 그 왕조의 제사를 지낸 그 술, 우리 그 음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음복을 거기 참여한 사람들 다 복을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자식들이 그 자기 모시고 온 아버지나 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술을 받들게 하는 거니까, 채천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낮은 사람들까지도 그 영광을 미쳐주는 거지. 그런 것이고, 연모는, 그런 다음에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잔치를 해요. 이 연자가 잔치 연자야. 잔치할 때, 모라는 건 털모자거든? 잔치할 때,
이 순서를 쫙 앉아. 앉는데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하얀 순서로 앉아요. 그게 연모야. 연모. 잔치할 때의 터럭이라는 뜻이니까 잔치할 때는 머리가 흰 순서대로 착 앉는단 말이야. 그것은 소위 서치하라. 그것은 나이를 따져놓는 거다 이거지. 치자는 나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종묘지례는 소위 소목야오.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예의는 소목을 자리매김하는 것이고, 서작은 소위 변귀천야오. 그 자리에서 또이 작자는 공후백자남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후를 봉해줄 때 일이고, 이게 뭐 대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봤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자기지. 그것은 귀천을 분별하는 것이고, 서사는 소위 변했냐고 이를 이제 순서대로 해주는 것은 현인들을 분별하는 것이고, 여수의 하위상은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술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술을 따르고 주고하는 것은 소위 채천, 이 천한 사람들까지 그 영광이 미치게 되는 것이고, 연모는 소위 서치 아니라 잔치를 할때그 머리가 허옇게 센 순서대로 앉혀놓는 것은 나이를 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더라. 결국에는 종묘지에 종묘 제례를 지낼 때의 여러 가지 일들이죠. 종묘 지차 좌 위소하고 우 위목이 자손이 역 이위서하야. 종묘를 지낼 때그 차례가 순서가 좌 위소, 좌측이 소가 되고 우측이 목이 된다. 응? 좌소 우목. 그러면서 자손들도 또한 이위서, 그런 순서로 간다 이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할아버지가 시조라면 할아버지가 1대니까 할아버지는 소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2대니까 목이 되는 거고, 나는 3대니까 3이 홀수니까 소가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서소소 이렇게 소목으로. 유사어 태묘즉 자성 형제 군소 군목이 함제. 그 태묘에서 이 있을 때 태묘가 뭐랬죠? 태묘는 시조를 모셔오는 사당이 됐지요. 응? 한 왕조의 시조를 모셔오는 사당이 태묘예요. 태묘에서 일이 있다는 건 뭐예요? 태묘에서 제를 올린다는 뜻이지. 태묘에서 제를 올리게 되면 자성, 자식의 그 성씨, 그 자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주나라의 자성인 것 같기도 하고, 주나라가 성씨가 자씨, 희씨인데. 자성, 자손들과 형제, 그 형제들, 그리고 군소, 군모, 여러 소와 여러 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홀수 짝수로 내려가는 그 대별로. 군목이 함제, 함자는 모두 다 함자예요. 모두 다 있어서 불식이 윤원이라. 이 윤자는 차례 윤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소목으로 쫙 줄을 서서 제사를 지낸다. 이거 순서에 어긋나지 않게. 작은, 여기서 말한 작이라는 것은 공, 후, 경, 대부야라. 공이 있고, 후가 있고, 경이 있고, 대부가 있어요. 이거는 천자의 조정에 네 등급으로 크게 이 관직이 논다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는 종축, 유사지, 직사야라. 여기 사라는 것은 종축, 유사. 종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관이라고 들어봤어요? 제사 지낼 때축 읽는 사람이 따로 있어. 축관이라든지 유사라는 것은 맡은 바, 책임을 진 사람이요. 뭐 담당, 그 사람을 유사라고 그래. 유사의 직사를 말한다. 그 사람들의 일을 말한다. 여는 중야라. 여라는 것은 많다라는 뜻이다. 수는 도, 음야니. 수라는 것은 인도할 도자, 마시름 자야. 이렇게 내가 술을 마시고 그 사람한테 주면서 술 마시게끔 이끌어가는 거지. 이게 도움이지. 도움냐니 여수지례에 많은 사람들이 술잔을 주고받는 그 예의에 있어서 빈 제자, 손님으로 온 여러 사람들의 동생이나 자식들이나
형제지자, 형제의 자식들이 각 거, 치, 어, 기, 장이. 이 치자는 이게 술잔 치자예요. 밑에 있는 치자가. 그 자식들이 각각 술잔을 들어서 그 장, 이 장자는 그 밑에 상성, 하동 이렇게 써있지요. 그럴 때 이 장자는 연장자야.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자기보다 윗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그 제사에 참여한 여러 그 자식들이나 사람들, 형제들이 각각 술잔을 그 연장자한테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들어 술잔을 들여서 중 상수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술을 주고 받으니 개 종묘지중에 대개 종묘의 제사 중에 이 유사 위연고로 거기서 뭐래도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영광으로 여기잖아. 지금도 청와대 뭐 잔치한다고 할 때 거기 와서 했다고 하면 나 청와대 갔다 왔다고 이게 영광으로 알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지. 최급천자하야 그 채자는 미칠 채자예요. 그 영광이 천한 사람까지 미쳐서 즉 아무리 낮은 직책이 있다 해도 그것까지 다 술을 주고받으니까 그것까지 미쳐서 사역득이 신기경례라 그들로 하여금 그 공경을 펼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거지. 공경은 누구한테 펼치겠어요?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은 대통령한테 직접 술잔을 주겠어요? 못하지. 다만 그 자리에 참여한 자기 형님이나 자기 부형한테 술잔을 올리게 함으로써 공경을 거기서 펼치는 거지. 그렇게 했다는 거지. 연모는 제필이 연즉, 연모라는 것은 제사가 끝날 필자예요. 끝날 필? 응. 그래서 옛날엔 졸업이라고 안 하고 필업이라고 했어요. 끝날 필자를 써서. 응. 제필이라는 말은 제사가 끝나면, 제사가 끝나고, 연, 연자는 원래는 이게 제비 연자인데, 원래는 잔치 연자로 쓰이는 거죠. 응. 잔치를 하게 되면, 이 모발지 색으로, 모발의 색으로, 털, 머리 색깔로 별 장유 위 좌차야라. 장유를 별자도 피열반 이렇게 써있죠? 피열반이라고 썼을 때는 이게 분별할 별자로 쓰인 거예요. 평소에는 이 별자가 무슨 별자죠? 이별 별자잖아. 여기서는 분별할 별자로 쓰인 거예요. 장유를 분별하여 위 좌차야라. 앉는 순서를 정했던 것이더라. 치는 연수다. 치는 나이를 연수라고 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종묘지례는 소이서 소모야오 서작은 소이편 귀 천야오 서사는 소이 변현야오 여수의 하이위상은 소이 채천야오 연모는 소이 서치야니라 종묘지 차이좌위소하고 오위목이 자손이 역이위서하야 유사어태묘즉 자성형제군소군목이 함제이 불실기 윤언니라 작은 공후 경태부야라 사는 종축 유사지 직사야라 려는 중야라 수는 도음냐니 여수지례에 빈제자 형제지자에 각거치여 기장이 중상수하니 개종묘지중에 이유사위영구로
체급천자야 사역득이 신기경야람 연모는 제필이연즉 이모발지색으로 별창유위좌차야람 지능연수야람